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한국 알테어 신예라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솔리드 씽킹 인스파이어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제 솔리드 씽킹 내에 들어가져 있는 솔루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인스파이어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알테어는 하이퍼웍스와 그다음에 솔리드 씽킹이라는 프로그램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솔리드 씽킹 프로그램 군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인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조 관련된 시뮬레이션인 클릭 투 시리즈, 그리고 3D 모델링과 렌더링을 하실 수 있는 이볼브, 그리고 수치 연산을 하실 수 있는 컴포즈, 그리고 시스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액티베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시스템 개발을 할수 있는 임베드 프로그램 군이 있습니다. 우선 인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이제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컨셉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릭만 확보되었다면 그에 대한 성능 평가를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장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컨셉을 앞단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하중이라든지 형상에 대한 효과를 이 인스파이어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디자인을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 속해져 있는 인스파이어의 대표적인 최적화 기법인 위상 최적화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경량적인 형상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디자인 대비 성능은 확보가 되면서 경량화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형상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수 있는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경량화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 분야든 그리고 어떠한 제품이든지 CAD 지오메트릭만 있다면 그 형상에 대해서 경량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품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형 정적 범위 내에서의 하중 조건과 그리고 진동을 고려한 경량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경량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상이 좀더 강성 강도를 위해서 최적의 보강 형상인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리브 패턴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레임 형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실 때 인스파이어를 활용하신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인스파이어 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범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범주 그리고 정적 범주 내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유 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 후반부터 모션에 대한 패키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내가 입력한 조인트 그리고 모터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효과에 대해서 동적 거동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동적 거동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적 거동을 통해서 출력되는 하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조 해석과 그리고 최적화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8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6가지 정도가 이제 업데이트 되어진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레티스 최적화는 기존의 2017에서도 되었지만, 단순하게 레티스 최적화를 확인을 하는 정도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2018부터는 레티스 최적화 결과에 대해서 STL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 시각화 부분에서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상 제어, 그 중에서도 제조 공정을 오산, 형상을 출력할 수 있는 형상 제어 중에 오버행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적층 제조를 위한 형상 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머신에서 요구되는 오버행 각도를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는 형상을 확인을, 최적화 형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폴리넙스 기능이 몇 가지가 좀 강화가 되었는데요. 우선 맞춤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 날카롭게라는 기능이 있었지만 좀더 세분화돼서 네 가지 스텝으로 이제 날카롭게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로드 케이스 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중과 어떤 지지부를 CSV 파일로 불러들이거나 또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중에 대한 편집과 그 다음에 생성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인트를 만드는 선 내에서 저희가 모션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인트에서 그중에서도 강체 조인트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마찰 거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터나 액추에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기본적인 펑션 중에 하나를 택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2018 버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펑션에 대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그 프로파일 편집에 있어서도 그래픽적으로 좀더 쉽게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데모도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티스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시각화 부분이 강화되었고, 그다음에 STL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그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냥 보통 상태로 이제 온오프를 통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레티스 다이아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 레티스 다이아미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색상표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티스 최적화 부분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레티스 최적화를 수행한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인스파이어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레티스 최적화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형상을 1차적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폴리넙스로 형상을 다시 다듬은 이후에 이제 레티스 최적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항상 위상 최적화는 좀더 단순화되어 있는 형상 상태에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상 최적화를 이제 수행을 하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상 최적화를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최적화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프로프트 에디터나 또는 내가 파트를 선택을 하고 최적화할 파트를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를 체크온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아이템에서 요구되어져 있는 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적화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위상 최적화를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적화 실행창을 여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최적화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인스파이어에서는 위상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상 최적화만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인스파이어는 위상 최적화 이외에도 두께에 대한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 게이지 최적화,
그 다음에 비드 형상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토포그래피 최적화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희 교육이라든지 저희 쪽에 있는 블로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상 최적화 부분을 우선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상 최적화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제 당연히 목적 함수 부분, 그리고 목적 함수에 따른 수치적인 타겟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최적화 조건에 의해서는 이제 미니마이즈 매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입력을 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잠깐 보시면 최적화된 형상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래티스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제 폴리넙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더 지오메트리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폴리넙스 방식은 랩핑, 그 중에서도 최적화 결과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은 랩이라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최적화 결과를 랩핑하는 식으로 형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릭, 클릭한 그 사이를 보관해가면서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만드는 방식은 쉽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폴리넙스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최적화 결과를 출력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 결과를 만들고 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래티스 최적화를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요. 앞서 보셨었던 그 위상 최적화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 랩이라는 폴리넙스 방식으로 만든 상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당연히 최적화를 하기 위한, 래티스 최적화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자인 스페이스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래티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창에서 래티스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래티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 함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얘도 강성을 최대화하는 방식 또는 질량을 최소화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래티스 구조에 대한 디자인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타겟 랭스, 미니멈 다이아미터, 맥시멈 다이아미터, 그리고 내가 선택한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100% 래티스 구조로 채워서 형상을 얻을 것인지,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이제 내가 채워진 양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조건은 타겟 랭스는 6mm이고요. 최소 지름 1mm, 최대 지름 3mm, 그리고 현재 디자인 스페이스로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 모두 100% 래티스 구조로 하겠다라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그리고 요 구속 조건과, 그러니까 그 지지부 조건과 하중 조건에 있어서 응력 조건이 적어도 안전율 1 이상이 되도록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면서 최종적인 래티스 최적화 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의 가장 최적화된 구조는 잠깐 보여드리면, 시간이 걸리네요. 잠깐 보여지는 동안 다음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되었네요. 그래서 우선은 래티스 최적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널라이즈라는 그 아이콘의 메인 그림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리졸트 타입들 쭉 있고요. 아래 이제 래티스 다이아미터라는 부분을 보시면 좀더 색깔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두껍게 나오고 어느 부분이 좀더 지름이 얇게 나오는지 색상으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의 경우에는 스무스 레티스를 이제 체크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과 보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스무스 레티스를 좀 풀어주게 되면은 약간 결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러프하게 그냥 우선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빨리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는 데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조건에 해당되는 이제 하중에 의한 애니메이션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STL로 출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에 이제 파일에 풀다운 메뉴 파일로 꼭 가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Save As로 가주셔야 이제 내가 원하는 STL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ve As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인스파에서 기본적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파일 형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레티스 결과는 이제 STL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STL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적층 제조를 위한 형상 제어 중 하나이고요. 내가 원하는 오버행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베이스면, 3D 프린팅이 되는 그 베이스면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행 각도를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원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갈색으로 보이는 파트가 디자인 스페이스로 지정되어져 있는 파트고요. 지금 이 부분에 볼트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이제 구속 조건 지지부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중 조건을 지금 세 가지 조건으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총세 개의 해석 케이스가 지금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파이어 경우에는 다수의 해석 케이스를 만족하는 최적화 결과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이렇게 로드 케이스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면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쉐이 컨트롤 중에 시메트릭 조건 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Z 플레인을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된 형상이 시메트리컬하게 나와라라는 조건을 입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행을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뉴를 스트럭처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쉐입 컨트롤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도 이제 아래에 눕혀져 있는 파란색으로 눕혀져 있는 띠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이제 제조 기법에 맞는 형상 제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세컨드 아이콘 4개가 나오게 되고요. 싱글이나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의 탈형 방향, 그리고 하나가 탈형이 되느냐, 양방향으로 탈형 되느냐에 따른 형상 제어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저는 말 그대로 압출 조건에 따른 형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있는 오버행이 이제 2018에 들어가져 있는 기능이고요.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할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갈색에 해당되는 파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파란색 면이 보이게 되고요. 우선은 베이스 면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디폴트가 아닌 YZ 평면이 베이스 면이다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오버행 각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창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장비에서 요구되는 오버행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도로 우선은 입력을 했을 때의 최적화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5도, 30도, 그 다음에 오버행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돌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요 결과는 형상지화로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론 목적 함수라든지 수치적인 목표는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고요. 단순하게 형상지화로 입력을 하지 않았느냐, 40도냐, 아, 45도냐, 30도냐, 요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45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 그다음에 30도의 결과는 보시는 상태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세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베이스 면에 따라서 당연히 형상이 바뀌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비교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오버행을 컨트롤 입력을 한 경우, 그다음에 오른쪽의 경우는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폴리넙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리넙스 기능이 이제 기존에도 있었지만 좀더몇 가지 기능이 한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능이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날카롭게 부분이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한 단계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하실 수가 있었다면, 이제 지금 총 4단계로 날카롭게 도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 샤프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케이지하고 동일한 형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특정한 면의 경우에 이제 완전하게 평평하게 꼭 엣지를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이라는 기능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기존에 랩을 사용을 하시고 이제 랩이라는 기능이 결국에는 내가 클릭한 그두 구간에 대해서 보관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기존 최적화 결과와 딱 맞춰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이라는 것을 이제 적절하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은 최적화 결과와 좀더 가깝게 이렇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맞춤이라는 기능 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기존 최적화 결과와 좀 유사하게 이제 형상을 최대한 따라잡게 맞춤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픈도 이제 총네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 하이 샤프닝으로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엣지 부분이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런 엣지 부분에 있어서 뭐 내가 원하는 그 필렛 값에 맞게 필렛을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더 폴리넙스 형상에 대해서 유연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드 케이스 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중이라든지 지지부를 입력을 했을 때 그래픽적으로 면이나 엣지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제 지지부와 하중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요구되는 하중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게 수십 개가 되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의로 CSV 파일 또는 XLS 파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그냥 바로 들고 오시게 되면 이제 좀더 간편하게 로드 케이스와 하중에 대해서 쉽게 검토를 하시고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샤시 파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제 로드 케이스가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하중 정보와 지지부 조건들이 입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론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 데이터를 한번 연 거고요. 지금 스트럭처 리본 탭으로 가셔서 요 로드즈라는 아이콘의 아래쪽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테이블 모양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로드 케이스 테이블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져 있는지 이렇게 테이블로 쉽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고요. 한번 정도는 이제 요 CSV나 XLS 포맷으로 한 단계 만들으시고, 추가로 요 포맷에 맞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직접 이제 CSV 파일로 이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샘플로 이렇게 임의로 출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는 얘를 잠시 삭제를 하시고, 물론 하중에 들어가거나 지지부가 입력이 돼야 될 이제 절대 위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부분도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즈에 다시 테이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요 import load 케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아까 전과 동일한 위치에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0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CSV 파일로 에디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은 내가 임포트할 단위계를 잘 맞춰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케이스, 그다음에 뭐 로드 네임, 로드 타입, 그리고 각각에 대한 뭐 FX, MX 쭉 이러한 값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그다음에 DOF 등과 같은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는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일부를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 케이스 테이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테이블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모션 부분에 대한 기능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인트, 그 중에서도 강체 조인트에 대해서 마찰 효과를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 그다음에 운동 마찰 개수를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얘의 경우에는 우선은 조인트를 만드시고 그 해당 조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속성 편집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지, 그다음에 운동 마찰 개수들을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사절 링크고요. 저희가 구조 해석이라든지 앞서 보셨었던 뭐 레티스 최적화, 그다음에 위상 최적화 경우에는 사실 스트럭처 메뉴에서 하셨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동적 거동에 대한 성능 평가는 모션 모듈에 대한 뭐 라이센스가 들어가져 있다면은 요 모션에 대한 리본 탭이 보일 거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모션에 해당되는 아이콘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체 그룹, 그다음에 조인트, 그다음에 모터, 액추에이터, 스프링, 그다음에 중력, 그다음에 실행 아이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사실 뭐 그라운드라든지 리지드 그룹까지는 이미 다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조인트도 사실 지금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뭐 조인트의 경우에 사실 인스파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 쉽게 어떠한 아이콘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기능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우선 조인트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인트라는 아이콘을 직접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조인트를 입력을 할 만한 피처들을 자동으로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조인트를 입력할 수 있는 피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피처가 찾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자동으로 커넥트를 우선은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트 올이라고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해당 피처에서 대표적인 조인트들을 알아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커넥트 5를 누르게 되면은 각 피처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인트들이 생성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세 개의 조인트들은 이제 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인트는 힌지 조인트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본 오토로 체결되어져 있는 요 조인트만 체결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채워져 있는 이 조인트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체결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조인트들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다 기본 조인트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인트를 아까 말차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이제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편집을 할 조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조인트에 대한 속성들을 프로포트 에디터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체 조인트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비헤이비어에서 디폴트가 아닌 강체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Friction for Motion이라는 부분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Enable 모드를 체크 온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Friction Effect라는 부분에 이제 마찰에 대한 여러 변수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지라든지 운동 마찰 계수 등등은 이제 여기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분들은 바꾸진 않았고 요 조인트 부분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동이 차이가 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거와 같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에 대해서 마찰을 입력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결과를 동적 거동을 그냥 눈으로 시각화해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플롯으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플롯을 누르게 되면은 조인트라든지 뭐 파트에 대한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동적 거동에 의해서 출력되는 것들을 결과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조인트의 포스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유형의 것들을 플롯으로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이 인스파이어 내에서 플로팅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뭐 CSV 파일이나 이미지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조인트 벨로시티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포스를 좀 보셔도 이렇게 마찰 입력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파일 편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기본 펑션들에 대한 편집,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모터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펑션들을 테이블로 입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빠르게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 힌지가 사실 되어져 있는 부분에 모터를 한 넣었고요. 기존에 이제 모터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창에서 첫 번째 이 아이콘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펑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텝, 뭐 듀얼, 오실레이션 등과 같은 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펑션들로 사실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 환경, 그리고 스텝으로 하거나 뭐 다른 유형의 기본 펑션들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에디트에 있어서는 이제 요 에디터를 통해서 진짜 이 핸들들을 직접 드래그
또는 이제 직접 값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이블의 경우에도 뭐 지금 임의로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값별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직접 값을 인풋해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8에 대한 기능들, 신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아직은 2018에 대해서 바로 아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곧 이제 저희가 2018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릴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시험판이라든지 또는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store.altair.co.kr로 가셔서 저희 쪽 트라이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은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한번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 신기능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더 정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 알테어로 대표 전화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